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연부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닭띠분들 양력 2월달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1993년 개우생분들. 자, 개우생분들 양력 2월달 일단 인간의 구설의 12수 충 부딪히는 운, 그리고 파 깨지는 운. 그래서 내가 암만 잘해도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 또한 안 했던 일도 억울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운이 나쁠 때는 상대방한테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되고, 또 내가 암만 잘 챙겨줘도 그 상대방은 나의 좋은 마음을 헤아려 주질 못해요. 그래서 양력 2월달 개우생분들은 쓸데없이 오지랖 피우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땐 더 냉정한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고 그 한 달을 보내시면 그게 스스로 상처를 안 받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한 달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2월달은 사적인 모임이나 쓸데없이 외부에 나가서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장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이럴 땐 이제 부딪히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싸움닭처럼 내 의견을 너무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런 운이라고 하면 내가 내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운 들, 나의 의견이 상대방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력 2월달 개우생분들은 내 성질 조금 이제 죽이고, 그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도 마시고, 양력 2월달은 조금 유하게 넘어간다. 그리고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내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조금은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한 달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세월이 이렇고 운세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피해서 지나가시는 게 그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달 이렇게 잘 넘어가시면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구나. 그래,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일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우생분들에게 양력 2월달 이동의 변동수도 있습니다. 이동의 변동을 하더라도 당장은 내가 마음 편하고 그 앉은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달의 운세가 그러하니 당장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아, 나 괜히 이 자리로 옮겼나? 나한테 왜 이렇게 또 힘든 시련이 있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이런 걸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을 다잡고 잘 이겨내시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신유생분들. 신유생분들 양력 2월달 열심히 막 달려왔어. 근데 나는 뭔가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란 살면서 다 때가 있고 또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가 무조건 100%가 다 충족이 되진 않습니다. 하기에 양력 2월달에 당도했을 때 신유생분들에겐 좀 미비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점점 채워지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으니 본인들이 갑진년이 이제 당도했을 때, 그리고 양력 2월달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 부부지간, 뭐 사회적인 지인들과의 문제, 그리고 가정적인 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화해, 소통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적으로 많이 위안이 되고 또 직장에서의 능률,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 발판이 많이 마련되는 양력 2월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표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너무 조급증 내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내가 상처 난 것도 치료하려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 다 차근차근 계단계단 올라가다 보면 신유생분들은 양력 2월달에 얻어낼 수 있는 거,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아질 거지만 쓸데없는 과욕, 욕심을 부리다 보시면 그만큼 또 손해보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컵에다 물을 따를 때 넘치면 또 흘러내리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거거든. 그래서 신유생분들, 양력 2월달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달이 왔으니 욕심을 버리고 네 쓸데없이 급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자. 이것만 꼭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세이다. 네 얼마나 편해질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 없어지고 좋아하는 사람과는 또 인연법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야 마시죠.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신유생 분들 양력 2월달부터는 생기가 발복이 되고 여러분들 편들어서 여러분들의 소구소원들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생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969년생 기유생분들 자 기유생분들 양력 2월달 본인들 고집을 아직도 앞세우고 계신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 고집 앞세우다가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나. 예,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내 고집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쓸데없는 고집에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할 일은 더 이상 만드시면 안 됩니다. 기우생분들 양력 2월 달에는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귀인도 발복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에 쓸데없는 고집에 그 기회를 못 잡고 또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는 그게 문서화가 돼야 되고 또 투자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금전운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또 계약서 쓰실 일도 진행이 돼야 되는 입장 문서의 이동 변동 매매수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입장이니까 양력 2월 달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은 버리자. 예, 요게 팩트예요. 네. 그래서 꼭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리고 또 허황된 꿈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1 더하기 1은 2. 네. 이런 이제 정상화된 계산법을 가지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우생분들 양력 2월달에는 일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앞만 보고 가셔야지 남성분들은 여자를 조심하고 여성분들은 남자를 조심하고 또 술 두자 너무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술 드시고 이런 거에 정신을 뺏기시다 보면 일에서도 실패를 할 수가 있고 사랑에서도 실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양력 2월 달에 이렇게 재수, 네, 재수에 관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957년생 정유생분들, 양력 2월달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나에만 몰두하자. 그건 이 하나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 본인 자신에게 두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오셨고 또 이제 갑진년 돌아들어 합이 들기 때문에 문서운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이 문서의 의미를 꼭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보지 않고 문서에 오는 금전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되겠지만 일단 내 자신에 관한 건강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왜 뭐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사인을 할 수 있는 운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양력 2월 달에는 내 자신을 지키는 한 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력 2월 달 정유생분들에겐 몸수로 치는 운이 강력하게 들어온다.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마음으로 다칠 수 있는 운 그리고 금전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거 지키는 한 달 네, 금전, 건강, 네, 문서 지킵시다. 꼭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끌어서 지키고 가는 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생 분들에게 문서운이 들어왔음에 이 문서를 나쁜 걸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좋은 문서로만 발복을 시키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꼭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수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는 쪽이라고 하면 심혈관 계통, 그리고 이제 혈관 계통이면 심장 질환, 뇌 질환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계통은 정유생분들 양력 2월 달은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자.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예를 들어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미리 앞서서 몸에 어떤 증상이 없더라도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미리미리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가서 예방 차원에서 해보시는 것도 액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갑진년 양력 2월달 정유생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몸수로 치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미리미리 예방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한 달을 보내자. 그럼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탈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닭띠분들 양력 2월달 한 달도 무탈한 한 달이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전 발언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 갑진년 닭띠분들의 운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닭띠분들은, 자, 닭은 오행으로 따지자면 금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네, 금 덩어리. 네.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네. 자, 금의 기운을 가지신 닭띠분들, 2024년도에는 꼭 본인들 원하시는 일들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닭띠분들은 주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한다. 네, 귀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단, 근데 때로는 본인들 그말 한마디에, 냉정한 말 한마디에 또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024년도에 닭띠분들 그 착한 마음을 뒤로하지 마시고 그 본질성을 잊지 마시고 말 한마디 하실 때도 꼭한번더 생각하고 얘기하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의 장점, 네, 촉이 빠르고 예지력이 있다. 그래서 종교인이 많으십니다. 제 주위에도 그렇고 이제 뭐 무속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 있고 또 꿈으로도 선몽을 받고 아, 저 사람을 보면 아, 어떻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촉이 발달이 돼 있다. 네. 그리고 또 예민해요, 그만큼. 그래서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다.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 예민하다 보니까 어떤 신경 쓸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곤두서 있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거나 위에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양배추즙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독단적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에 반해 소심함도 있으세요. 남한테 내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속이 시꺼멓게 타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예민한 성격에 잠도 못 자고 소심해서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몸으로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닭띠분들 2024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거 조금은 더 유해지는 마음, 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다 감당하고 내가 아니면 책임 못 지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는 하나하나씩 내려놓으시고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또 행복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마음 편한 세월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93년 개우생분들 2023년도 뭐 지나간 과거이긴 하지만 내가 못다 이룬 꿈이 있다. 다 억지로 채워넣을 수도 없지만 주어진 그릇인데도 눈앞에 두고도 못 담아서 지금 후회하고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후회는 다 접어두시고, 2024년도 갑진년에 또 새로운 기회가 오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인도 발복이 되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가 생길 거고요. 또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뭔가 자꾸만 미뤄졌던 일들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운이 왔더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기회는 그냥 또 없어지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개우생분들은 2024년도 양력 지금 1월 달이니까 띵띠기 하실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화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서 운도 발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취업 문서, 그리고 직장으로 봤을 때는 승진 문서, 그리고 또한 결혼 운도 열려 있으니까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운, 결혼을 한 분이라면 식구수가 늘어나는 운이니까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운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전체를 둘러봤을 땐 뭔가 내가 희생을 할 수도 있는 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라기보다 자식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금전이 됐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1981년생 신유생분들. 신유생분들은 음력으로 2월달이 지나야 꽃길을 걸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력 1월 달에는 뭐, 선생님, 그럼 아무것도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꽃길을 걸으려면, 뭐, 치장도 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또 놀러 가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겠고, 이렇게 1월 달은 서둘러서 움직이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서, 내가 2024년도에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2월 달 되면 마음도 편해지고, 주변에도 안정적으로 기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신유생분들은 음력 2월 달부터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올해는 좀 틀린 느낌이야.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내가 든든한 뭔가의 기운이 본인 스스로도 느끼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을 둘러봤을 때 기운이 많이 상승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니, 영업 쪽으로 관련 직업을 가지신 분들, 큰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문서 운이 강하니까 계약 성사 보겠고요. 그리고 사업을 뭐 확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장사 터전을 이전을 해서 확장한다거나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물 운도 상승을 하고, 명예 운도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가졌다. 단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결혼을 하신 기혼자분들께서는 2024년도에 제일 조심하셔야 될게 인간으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합은 귀인으로 발복을 시켜야지 이성 간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사람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남자는 여자 조심,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성 간의 문제로 망신의 구설의 시비수는 꼭 막아가자. 예, 기억을 하세요. 1969년생 기우생분들. 자, 기우생분들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죠? 계속 고집 세다, 지밖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은 내 주관이 뚜렷하고는 봐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단순할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2024년도 기우생분들, 내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지만 때로는 남들과 더 융화에 섞여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타자. 왜냐, 다른 타인으로 인해서의 도움으로 내가 운기가 상승할 수가 있고, 나 혼자는 너무 외로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생분들, 독단적인 생각보다는 주위의 사람들과 의논공론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족한 게 있어서, 남들은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나는 왜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기우생분들이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남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뼉 치면서 잘 견뎌왔구나, 스스로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되리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네모난 방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외롭게 만들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어요.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타인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손해를 봤나,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함께 흘러가야지만
본인들, 내 기후생분들은 2024년도에 더 빛이 나고 이름을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더 잘 살펴보시고, 네, 평소에도 잘 하셨지만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으시라는 부탁의 말씀.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오셨으니까 좋은 곳은 있다고, 그게 2024년도 갑진년에 기후생분들에게 돌아갈 선물입니다. 고생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는 해운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테두리를 보자면 가족으로 인해서도 희소식이 분명히 올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형제 일신이 됐든 여태껏 내만 몰라주고 속 끓이고 했던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더라고 하면 그런 오해와 편견도 다 이제 풀리는 그런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의 운은 올라가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막 크게 투자를 하세요. 이건 별로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요거는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1957년생 정유생분들 여성분들 보면 정말 의외로 남자분들보다 화끈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너무 화끈해서 탈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 집안 나이가 연세가 있더라 하더라도 뭐 젊은 시절에든 되돌아보면 집에서 살림하기보다 뭔가 밖에서 내가 활동을 하지 않았나,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정유생분들 외부 활동도 하고 또 대포도 크고 쪼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성분들을 봤을 때 정유생분들 오지랖이 넓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오지랖을 내 가정에도 부려있어야 되는데 외부 밖에 나와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호인이야 이 소리 엄청나게 듣고 사실 텐데요. 2024년도부터는 내 가족, 내 진짜 측근부터 챙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본인이 명예가 더 올라가고 또 그 착하고 정많은 그 마음의 진심이 분명히 알아줄 일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성불, 예, 일어날 수 있고, 또 식구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식이 혼사길에 오르든, 뭐, 손주를 낳든, 아니면 뭐, 직원이, 정말 좋은 직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귀인이 발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매성불, 네. 문서가 이동 변동, 헌문서가 나가야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 운이니까 묵혀있던 문서라고 하면 매매성부를 이뤄내는 그런 또 일련이 되고, 또 금전으로도 쌓이고 쌓이는, 네, 금전 운도 상승을 하는 해운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으로 뭔가 감투를 얻으실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어요 이렇게 밀어두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운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시고 박수 받으실 일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연세가 있든 없든 젊든 뭐 그거는 다 숫자에 불과하니까 정유생분들 2024년도 지나온 세월보다 또 한 번에 인생에 있어서 환히 내가 비춰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네, 아, 대신 부탁을 드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내 주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챙기시고 좀 더 겸손해지는 마음, 그래야 편안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큰 것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정유생분들 같은 경우 2023년도 개면연에도 건강수는 좋지가 않았어요. 2024년도에 문서에 금전 귀인 발복, 사업 확장 뭐 좋은 얘기는 다 나오지만 단 건강수가 걱정은 됩니다. 특히나 정유생분들 음력으로 7월달, 8월달 이 두 달은 몸수로 치는 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혹시나 내가 몸이 괜히 피곤하다, 뭔가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특별한 큰 병을 얻었다기보다 미리미리 건강검진 하셔서 막아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닭띠분들 2024년도 갑진년 어느 해보다 여러분들께 갑진 한 해가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늘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한 행복한 삶보다는
내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소구서원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 갑진년 닭띠분들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닭띠분들 2023년도에는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날지 못하는 새, 짖지 못하는 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었더라고 하면 모자란 부분, 건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할 수 없을 일들이 생겼고, 또 금전의 손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배신, 그리고 또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나름 하루하루가 고달팠던 닭띠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갑진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떴더라고 하면 이제 날개가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갓난아이가 기었다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띠띠기 할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나름 본인네들이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무슨 이유에서 계속 막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서 항상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뒤처져 있었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뭔가에 의해서 이끌리듯 자연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닭띠분들에게도 소중한 한 해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냉정하다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원래는 안에 내면은 너무나도 잔정도 많고 남한테 베풀고 살면서도 스스로는 챙기지 못하는 그런 닭띠분들, 2024년도에는 본인 스스로 그 내면 자체의 아름다운 그리고 정 많은 것처럼 남들에게도 사랑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닭띠분들이 본인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싫기 때문에 스스로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으셔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많이 사랑받고 또 많이 응원도 받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즐거움도 만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두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나를 많이 알리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더 마음껏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회는 분명히 생길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리는 깔아드릴 텐데 내가 정작 아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반밖에 내세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시기, 때가 됐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와. 예를 들어 문서운도 크게 발복이 돼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금전도 들어와. 횡재가 들어온단 말이야. 자, 엄마 아버지가 뭐 아니면 생각지도 않게 예전에 뭐 묵혀있던 금전이 들어와. 그럼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유산, 뭐 증여, 상속 이런 것도 아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너네들끼리 다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몫이란 건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력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에 관한 부분, 횡재수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뭐 여태껏 그놈의 징글징글하게 구설 시비, 남한테 잘해주고 뒤통수 맞고, 이것도 이제는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시는 닭띠분들, 조금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문도 열어놓는 갑진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작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그동안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유 그냥 나는 이제 사람 됐어,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갑진년에는 갑진년의 진과 그리고
닭띠분들의 유와 진유, 합금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귀인 발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해도 저 상대방은 나한테 분명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 걸음 네,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능력 그리고 재주 뭐 이런 걸 이제 써먹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 그래야 내가 돈도 벌고 이제 돈을 긁어 모아야 될 시기가 왔으니까 활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장소가 마련이 되고 일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이 일자리가 마련이 되려면 본인이 밖에 가서 나의 영향력을 마음껏 표출을 하셔야 된다. 요것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또 내 영향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기가 왔다, 때가 됐다. 요거 꼭 마음속으로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돼 있다. 닭띠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잠을 자도 깊이 못 자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감이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우울함과 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런 피해의식에서 확연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2024년도 갑진년에는 여러분들은 만 인간들에게 꽃이 되실 거고 또 빛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 항상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닭띠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이시기에 그 이제 빛깔이 갑진년에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알아봐 주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 이제 약을 바르거나 또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껏은 계속 묻어두고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상처도 아물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닭띠분들은 갑진년이 정말 인생 일대에 있어서 뭔가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여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온정 그리고 가족 간에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정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느꼈던 배신감 이런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하나씩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업적으로 인해서 법적인 공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나를 편들어주고 내가 관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운기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024년도 갑진년 운세는 얽히고 설켰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서 매듭이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정리정돈이 되다 보면 내가 마음적인 안정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도 답답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굳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새로 계약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문서의 이동 변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서 또 다른 기회와 이제 변화로 문서의 큰 확장 그리고 금전에도 더 상승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뭐 꼭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의 이동 변동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제 시험 준비 합격 성불 취업 문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닭띠분들은 내가 준비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으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열의를 다 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갑진년 한 해를 정말 좋은 맛있는 맛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끝자락에 당도했을 때 아, 내가 정말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구나. 나에겐 정말 뜻깊은 한 해였구나 라고 자신에게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갑진년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24년도 갑진년 한 해 닭띠분들 문서운, 금전운, 그리고 애정운으로 봤을 때 좋은 운기가 다 발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 부부의 인연, 이성의 인연, 뭐, 그리고 새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건 새 식구가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운도 성립이 되고, 또한 자손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은 자손도 점지의 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닭띠분들도 본인들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는 대박의 한 해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2024년도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네, 다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 이루시는 그런 2024년도가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